맛깔나는 음식과 멋진 스타가 있어 더 행복한 시간이다. 톡톡 튀는 스타들의 푸드 스토리, 스타의 맛집. 헹그르르르 도는 노란 양푼 속의 스타는 과연 누구? 네, 지금 따끈따끈하게 양푼에서 저희가 나왔죠. 양푼에서 나온 걸로 봐서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짐작하실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대구에 갔을 때 말이죠. 정말 그 양푼 속에 양푼스러운 그런 음식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저희도 많이 입고 있었는데 이 서울 근처에 이 식당이 있다는 걸 알고 네. 자주 찾고 한답니다. 분당의 율동공원 그래서 그 율동공원 근처인데 네. 버니점프라는 곳이 있어요. 사람 때문에 버니점프를 하러 왔다가 이곳에 와서 그 음식을 먹었더니 더 맛있는 거예요. 매콤매콤 시큼시큼하고 예. 그 깔끔한 맛 기대해 주세요. 잘생긴 두천년 유연의 맛집 기대해 주세요. 경기도 분당 율동공원 옆 유엔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곳으로 살짝 들어볼까요? 아우 식당 분위기가 좋다고 굉장히 깨끗하고 산뜻하고 산뜻하긴 하네요.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식구가 모여서 음식을 먹을 만한 손님이 뭐, 너무 없네요. 지금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녹화 때문에 잠시 저 양푼이 쭉 있고 5, 6, 7, 8 고기가 있네. 고기가 있네. 매콤한 양푼 갈비찜 도착이요. 양푼, 양푼 갈비찜. 야, 진짜 맛있다. 약간 금방 나가지 않을까. 야, 이. 얼마 만에 먹어봅니다. 매콤이니까 시골 음식이라고 하는 게 더 되게 맛있어 보여. 군침이 보고. 한 감과. 밥을 먹어도 좋고 딱딱해. 내가 먹을게 내가. 아 늦게 하나 응? 이거 그 풀어먹은 참 그 맛인가요? 우리 쿵쿵한테 그 맛인가요? 그렇지? 무슨 말이야? 안무는 빨고 근데 왜 한 그릇만 시켜줄 수 있어요? 강가 시킨 그 정도 양이 될 것 같아. 무슨 맛이야? 이 무슨 맛이네? 이 갈비가 먹다 싶었어요. 하나 더 김치 착하지 좋지? 와 진짜 맛있다니까. 국민 정서에 맞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드디어 밥이 나왔습니다. 해안 쌀밥 하나 둘 셋 와 와 우리 조명이 떡과 또 위에 한옥 우냉까지 매출이야. 일단은 이거를 밥을 덜어서 들여먹는 거예요. 밥을 더는데도 이제 리듬을 타면서 거기다 밥을 먹어요. 근데 네. 밥을 돌면은 네. 이것처럼 이렇게 밥이 이렇게 붙잖아요. 붙은 거 어떻게 해요? 이 누룽지를 이용한 무릎 잡고 우리가 손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드셨어요? 가장 빡빡한 거예요. 김종원 씨가 말이 많아졌어요. 누룽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달걀을 달아. 이런 거 밥 너 밥을 안 나온다 그러면 밥을 남기면은 저승 가서 주워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먹어야지. 저희 맛있는 TV에서 볼 수 있는 기뻐하는 일단 이 부추를 오 놀라워라. 얼마 큼지요? 286개 생합니다. 하나 둘 네, 286개입니다. 양념장 몇 큰술? 한 스푼 반. 한 스푼 반.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호박씨유? 이승이 호박씨유. 이 호박씨유를 보면은 호박씨유? 호박씨유. 네. 조금만. 그러면 큰게 너무 맛있겠다. 고기 눈에 보면은 고기 가루가 좋나? 이런 고기 부스러기도 있어서 그렇지 저걸 또 쌈장 양념 같은 거 양념가 있다 양념 어휴 아 진짜 진짜 그러면 정신 귀염둥이 이런 제가 그 호박씨유가 일단 맛있는 비빔밥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호박씨유예요? 가슴이 뭐,
왜요? 가슴이 진짜 맛있다. 한국 밥이라도 만들지 않는 이런 그 경계도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방금 대전 전쟁이라고. 아, 네. 구매가 돼서 예. 그 우리 입속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아, 그 밑반찬 김치 같은 거 나오면 예술인데 끝내줘요. 국물이 끝내는 게 맛있다. 무슨 사람 얘기 좀 들어야죠. 거의 다 먹었어. 장난꾸러기 귀여운 그 남자 김정은, 최정원이 소개하는 소박하고 쫄깃하고 거기에 매콤하기까지 한 왁자지껄 즐거운 점심이었습니다. 맛있는 점심 드세요. 안녕.